저도 제 스토리 얘기하면 되게 재미난 거 많은데 저 못 따라갈 것 같은데요. 아유 엄청나셔요 지금. 오히려 많이 보면서 야 진짜 방주지기 채널은 유튜브나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 인생 공부. 제가 너무 많이 배우고 지금 저런 분들도 저렇게 해서 또 삶이 저렇구나 하면서 또 방선도 하고 살아간다는 게 공유할 수 있으면. 저 애들 키울 때 그랬거든요. 어릴 적부터 애들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라 그 소리는 안 하고 애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딱 네. 판단의 기로 했었을 때 무슨 얘기를 해주면 내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꺼내. 아빠 그 유사한 게 있었는데 그때 아빠는 이렇게 잘못했어. 그때 아빠는 그때 이런 판단해서 이런 실수했어. 그때 아빠는 이렇게 잘못했어.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만한 대화가 없더라고요. 내가 그때 잘못했던 걸 얘기를 해주면 애들이 내 잘못이 지금 크지 않구나를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아는데. 예, 네, 그쵸.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점점 애들은 지금 큰 잘못을 한 것 같은데 그때 내 잘못보다 작아. 그래 대화가 더 잘 돼. 그렇게 애들 키웠어요. 아까 우리 퍼스널 브랜딩의 목표인 것까지 갔고요. 지금 이제 요리 채널이나 네. 운동 채널 네. 진행 중이신데 운동 채널에 테스트 중이시고 네. 요리 채널에서는 담으려고 했던 뭐 다섯 가지 정도의 혼밥이나 이런 것들 들어가시려고 했는데 네네. 이렇게 되면 얘도 테스트 채널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요리는 지금 전체적인 기획을 가지시고 이렇게 네. 다섯 가지를 나누고 싶으면 채널을 다섯 개로 나눠야 돼. 네. 그래서 영상 올리신 다음에 반응을 보시면 되고요. 운동하고 요리가 다른 분들 같으면 섞지 말라고 할 건데 네. 얘도 섞으면 안 되는데 네네. 약간 부계정처럼 연결시켜서 가야 되고 스토리는 담더라도 얘를 굳이 연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운동에서는 네. 내가 부캐가 요리인 것처럼 보이고 네. 요리에서는 내 부캐가 운동인 것처럼 보이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합쳐진 네. 퍼스널 브랜딩이 될 거라 이쪽에 있는 분이 아 이분이 저런 재주도 있네? 그 요리인 분이 저런 재주도 있네? 이런 개념으로 합쳐졌을 때 고객이 인식하는 브랜딩이 되도록 네.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상하시는 내용이나 여러 가지 다 됐고 지금 뭐 이걸 하시기엔 준비도 다 됐는데 하나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지금 아까 동네에 네. 작은 카페를 하나 인수해서 작업실로 쓰신다고 했거든요. 이거 상당히 좋은데 이거 비용 부담 없어요? 예, 그렇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럼 좀 모아놓으신 게 있나요? 예, 조금 있습니다. 조금. 조금이라면 뭐 한 500억이에요? 아니면... 아, 여기 조금이란 분들 참 이상한 분들 많으셨어요. 예, 네, 그러니까 요거를 예. 준비하실, 한 몇 년을 준비하실 그런 비용은 좀 있으신 거예요? 몇 년까지는 아니고요. 왜냐면 이제, 우리 나이 때는 또, 이 또, 안방마님의 그런 결제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저는 최소한의, 뭐, 일단은 다른 분들은 투자를 하지 말고, 네. 시간이 걸리지만, 네. 이렇게 해야 된다 하지만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특수 어떤 환경이 되다 보니까, 그 정도를 미니멈으로 맥시멈으로 해서 그 안으로 해서 저는 이제 까먹더라도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정도 예. 평수는요? 30평 좀 넘어요. 그리고 층수는요? 2층. 2층 그냥 고정비 들어간다면 30개월은 버티겠네요. 네네 그렇죠. 한번. 매장은 한 20평 쪽으로 하고 10평을 자기 작업 공간으로 사무실로 해서 네.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여기서 쿠킹 스튜디오도 해도 되겠다. 네, 맞습니다. 예, 예. 네. 나만의 공간도 있고, 거기서 뭐, 유튜브에 업로드도 하면서 또 시간을 봐갖고, 쿠킹 클래스를 열어서, 뭐, 네. 원데이 클래스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하게 되면, 그것도 수익이 되고, 또 하나의 그것도 하나의 어떤 그런 스토리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집하고도 가깝고, 네.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 그래요? 한, 버스로 한 20분, 차로는 한 10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나만의 공간을 가지고 수익도 내면서 또 유튜브 쪽에 또 어떤 업로드 할 수 있는 그런 주방 시설도 돼 있으니까 그거를 저는 이제 권리금 없고요? 네, 권리금은 없어요. 그 직기료 인수까지 다 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같이 하시죠. 아니 저는 그런 말을 사업이라는 거를 그 이제 공부를 하면서 네. 아 이게 협업이구나 협업이라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네, 네 맞습니다. 같이 가야 돼 어떤 서로의 장점을 서로 네. 플러스해서 같이 가면 요즘 아 이걸 혼자 하셔도 충분해. 아 그래서 이제 네. 아 이게 어느 정도 조금 진행이 되면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게 네. 제가 계속 질문을 하면 오늘 질문으로 끝날 것 같아요.
비슷하게. 아,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아유, 왜냐면 계획 다 있으시고 제가 질문만 드리다 보면 아, 예, 그렇게 하세요로 결론이 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뭐 워낙에 잘 잡으셨고 방향도 잘 잡으셨고 상상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상상이 답니다. 아, 그래요? 아, 상상이 현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게 아니고요. 상상이 로드맵이잖아요. 예, 예, 예. 이 계획표고 계획대로 계단 밟고 올라가면 이루어지면 이게 성공이죠. 그 성장 계단까지도 다 있는 거거든요. 단계까지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 그때 가서 생각합니다. 보완은. 그러니까 사람이 강해지는 게 네. 인생 문제 얘기를 나오잖아요. 사업도 문제 얘기거든요. 사업이라는 게 그냥 해서 잘 돼가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문제 해결, 문제 해결, 문제 해결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가 문제 해결을 일부러 겪기도 하는데 우리가 망하지 않으면 안 됐다는 게 망했을 때 문제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모든 계획은 그 회사에서 지금 정년으로 퇴직을 그냥 갑자기 시켜버리니까 네네. 이 모든 계획이 준비되신 건데 이게 지금 문제 해결하신 거거든요. 나 퇴직했어. 이제 일이 없어졌어. 그럼 어떡하지? 야, 내가 주던 거 다 뺏겼네? 그래. 근데 나한테 뺏긴 거 아니네? 걔네들 선물로 준 거고 지금부터 내가 하는 계획, 내가 이거를 다 연결해보니 조합을 해보니 다 됐다. 나 이제 건강도 됐어. 단계적으로 가고 있네. 이게 지금 사업 로드맵인데 그 모든 설계를 내가 했어요. 이거는 상상이 아니에요. 현실이지. 이게 바로 현실이거든요. 이 상상은 내가 할 수 있는 상상을 한 거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나래를 핀 거예요. 미리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거라고요. 근데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를 상상하는 사람이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안 되는 문제가 생기면 상상 안 하는 사람은 부딪혀봐야 하는데 이 상상하는 사람은 그래 그럼 안 됐을 때 이 경우로 풀어볼까? 이 경우로 풀어보고 또 상상하겠죠. 상상으로 문제 해결하면서 다 갈 건데 될 수밖에 없어요. 부딪히면서 될 수밖에 없다고요. 또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또 해결을 할 수 있고 제가 제 영상에서 저는 한 번도 내가 안 된다는 생각을 안 가져봤습니다가 뭐였냐면 저는 한 번도 안 된 적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전 될 때마다 안 될 때마다 꼭 되는 방법을 찾고 계속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세상에 풀지 못할 문제가 없더라고요. 네. 못 풀게 되면 방향을 바꿔도 되고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풀지 못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안 될 거라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 말을 한 건데 대표님 지금 인생 자체 다 문제 해결하고 오셨어요. 어릴 적에 소아마비 문제로 운동장 놓으셨고 그 다음에 조리 이거 시작하시고 나중에 따님 문제 다 그 다음에 운동 그리고 직장 지금 문제 다 문제 해결 문제 해결 할 때마다 지금 성장하셨거든요. 저도 모르게 한 거네요. 네? 그러면 지금 다시 어릴 적에 10살 때로 가셔갖고 인생을 보시면 상상하시면 그때 내가 앞으로 갈 인생을 몰랐던 거나 지금 앞으로 갈 인생을 몰랐던 거나 똑같은 게 제2의 인생이니까. 그럼 지금 상황에 딱 마음은 그때 막연하고 한 번도 경험 못했던 그때보다는 유리하다. 언제로 가시냐면 퇴사하셨던 시점으로 가지 마시고요. 네네. 그때 내 몸이 뭔가 이상하구나 생각했던 그때 5-6살 그리고 친구들하고 학교를 옮기게 되던 거 10살 때 10대 때로 가셔요. 생각을. 그때 학교를 옮겨 다니고 옮기게 되고 뭔가 내가 자연스럽게 나를 숨기게 되네 하던 그때로 딱 가신 다음에 네네. 지금 출발이 그때거든요. 그때는 약간 숨기게 됐어. 남들이 못 알아보니까. 예. 내가 이거저거 갖췄고 지금 갖추는 게 지금 여기 작업장 갖추는 거나 공부하셨던 거나 이 갖추는 거랑 똑같아요. 그때는 자연스럽게 숨겼다면 지금부터는 공개하시라고. 이게 퍼스널 브랜딩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때 못하셨는데 지금부터 공개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을 언제랑 비교하시냐면 명인 때랑 비교하지 마시고 그때 직장 다녔을 때랑 비교하지 마세요. 10대 때랑 나의 10대 때랑 비교를 하세요. 내 지금이 10대의 언제쯤이지? 나는 그때 결국에는 호텔 조리 쪽을 나는 해냈고 그 다음에 나는 호텔에 들어갔고 요리 장인이 됐고 그리고 난 명인까지 땄어. 그 다음에 나는 또 내 건강을 위해서 이걸 했어. 그렇다면 지금 나는 내 10대 때 난데 난 이런 도구로 앞으로 움직일 거야. 그럼 내가 이거를 지금 한 번에 다 해야 돼?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이루어야 돼? 그럼 이걸 한 번에 다 해서 사업 잘 된 사람으로 포장이 될 것이냐? 섬세하게 시장 조사하면서 갈 것이냐? 그러면 채널 하나도 한 번에 여러 개 파보냐? 채널 하나 여러 개 파보는 거는 지금 그 작업장 하나 구하시는 거 섬세하게 구하시는 것처럼 파셔야 돼. 나 이거 다 할 수 있을까? 5개의 낚싯대를 다 던져볼게 하지 마세요. 내가 이 5개의 낚싯대, 내가 운동까지 6개의 낚싯대를 던질 수 있는데 이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보유한 돈이야. 여기서 지금 만화님한테 허락을 받고 써야 되는 거는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 어느 정도 분깃이야. 그럼 그걸 가지고 쓴다면 내가 지금 채널을 그렇게 아껴서 허락받아 진행되게 된다면 네.
방주직이 만화님한테 허락을 받아서 진행하게 된다면 딱 한두 개 정도로 허락받았을 때 제가 허락드릴 수 있는 거는 요리 채널 한 개랑 운동 채널 한 개. 근데 그 두 개 중에서 그럼 내가 요리 채널에 아까 그 다섯 개의 결에서 무엇을 담을까? 네. 겹치지 말라 그랬어. 네네. 만 시작하자. 언제까지? 1년 동안. 1년 뒤에 한 개 결 테스트 또 하시는데 이때는 두 개, 세 개 하셔도 돼요. 1년 동안. 왜? 사업을 해서 1년 정도 안정화시킨 다음에는 솔직히 두 개를 동시에 내건 하나를 더 내건 다 상관이 없으니까. 그때는 이제 내 역량에 따라 달린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요리 채널 하나, 운동 채널 하나만 서로 일부러 연결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네. 각자 가세요. 각자 가면 내가 아무리 각자 가도 나는 두 가지 능력이 다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결돼요. 이 자연스러운 연결은 시청자도 따라와요.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연결시키면 두 개를 시청자 못 따라요, 둘 다. 그러니까 따로 가는 거야, 아주. 나 여기서는 그냥 나는 부캐가 이거야? 이게 부캐야? 이렇게만 해놓고 같은 내용을 자꾸 담지 마시고 요리에는 완전 요리만. 예. 이쪽에는 운동만. 이렇게 담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채널에 채널 얘기를 해야 되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운동 채널부터 뭐뭐 담으실 거예요? 운동 채널에 운동은 제가 이제 그 피트니스 헬스 하고요. 예. 그다음 이제 마라톤. 하고 마라톤. 예. 헬스는 6월달에 지금 계획하고 있고 10월달에는 런던 마라톤이 이제 네 번째거든요. 네. 예. 그 런던 마라톤을 지금 하면서 그 과정을 담고 싶고요. 네. 예. 그 두 개를 이제 하면서 대상은요? 대상은 시청자 대상. 예, 저는 이제 처음에는 그 공부를 제가 할 때 우리 대표님도 말씀하셨듯이 뾰족하게 어떤 뭐 그렇게 가라 그랬는데 네. 근데 장애인보다도 그냥 일반인들 대상으로 동기부여 네. 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이제 장애가 있다 보니까 장애인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느냐 일반인으로 맞출 거냐 생각했는데 제가 2015년도 6년도에 이제 마라톤 도전을 하고 제 사연이 알려졌을 때 비장애인들한테도 많이 그런 얘기를 받았거든요. 뭘요? 뭐 부끄럽다, 뭐 내 자신이 뭐 이런. 그래서 차라리 또 그런 운동을 하면서 뭐 장애를 극복하는 그런 거를 꼭 장애인 위주로 이렇게 갈 필요 없이 네. 그냥 좀 넓게 일반인들도 보면서 동기부여도 받고 그런 쪽의 채널을 운영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운동을 보일 때 그래도 스토리가 약간 달라 보이진 않을까요? 달라 보인다는 거는 내가 장애가 있는 거를 얘기하면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해야 되나요? 아, 이제 보면은 이제 바로 화면에서 나오겠죠. 예. 왜냐면 이제 그 타바타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걸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외관적으로 모습이 보이면 벌써 딱 사람들이 봤을 때 아니까. 네. 그러면서 그걸 자연스럽게 뭐 또 운동을 하게 되면 좀 느낌이 좀 연령대는요? 네? 연령대 글쎄 연령대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타겟 고객층이 정해져요. 타겟 고객층이요. 근데 운동이라는 채널을 이렇게 보면은 좀 젊은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그러니까요. 예, 제가 봤거든요. 채널 네. 그 배치마킹도 네. 근데 이제 다행인 거는 제가 이제 운동을 배우고 있는 그 트레이너가 유명한 인플루언서예요. 네. 그 야생마 TV라고 거기 센터에 가서 지금 한 10회 정도 지금 배우고 있는데 네. 그분이 연령층 대가 한 20, 30대 젊은 층 위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운동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상이 뭐 시니어 나이 드신 분들보다도 그 젊은 층 위주로 해서 하게 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조금 그 층이 넓으니까 운동하시는 분들이 젊은 20, 30대, 뭐 40대까지 또 그렇게 한번 저도 그 대상을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서 모르겠다. 시니어가 뭐 이제 한 50 중반부터 이제 60대부터 이제 시니어라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운동하는 그런 거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했으면 좋겠네요. 어떤 거? 시니어 대상. 아, 시니어 대상이요? 40대부터 최소. 네. 그러면 저는 그거 했으면 좋겠거든요. 채널에 그런 걸 알려야 되나요? 어떻게? 알리는 게 낫겠죠. 한번 보세요. 유튜브는 유튜브 채널 20대가 30대가 운동하기 위해서 보는 채널은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유명한 것. 90% 이상일 거거든요.
40대, 50대, 60대 건강 채널은 먹는 거 얘기라든가, 뭐 그런 거, 물리치료 막 이런 거라든가, 저 건강 정보라든가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럼 40대, 50대, 60대 시니어를 위한 헬스나 마라톤, 운동을 권장하는 이러한 것들은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거기에 참여할 수도 있겠지만, 참여는 못하더라도 해야 된다는 동기부여도 분명히 될 거고. 또 하나, 저는 아까 장애와 비장애 사이를 뭐로 보고 싶냐면, 네. 어릴 적의 장애는 소아마비지만, 50대 넘어가면 다 장애 생기거든요? 그렇죠. 네, 몸이 뭐. 네, 다 장애인이에요, 우리. 50대 넘어가면. 관절장애 뭐.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냐면, 몸이 불편해도 할 수 있는 운동 형태로 앞으로 가면, 몸이 불편해질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장애인이 아닌 거예요. 나도 몸이 한 군데 불편할 뿐이고, 어떤 사람은 무릎 불편하고, 어떤 사람은 허리 불편하고, 예, 다 불편하니까. 젊은 사람들 운동하는 채널 잘못 따라하다가 허리 다치시는 분 많고요, 무릎 다치시는 분 많아요. 연세 드신 분들. 거기서 기존 체조하는 거, 이렇게 일어나서 이거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부가 뭐 땡크 뭐 이런 분들 이거 따라하다가 그 속도 맞추다가, 그 각도 맞추다가 다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럼 연세 부르신 분들 조심조심 하면서 운동할 수 있는 코스로 그냥 막 근육 운동도 있지만, 근데 약간 강도에 따라 차이를 좀 둘 수 있고, 네. 등급에 따라 차이를 줄 수 있게 가면, 꼭 기초 운동을 하고 해야 된다는 것처럼 기초적인 운동으로 좀 가르쳐드리면, 거기서 나는 프로인데. 그렇죠. 아, 기초.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내 채널에 요즘 아무리 할메니얼 뭐 세대 뭐 한다지만, 어른이, 60대신 어른이 운동하는 채널을 20대, 30대가 따라하면서 그걸 볼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좋아서 보긴 하겠지만, 표본은 넓은데, 신기하네라고 보지, 그걸 보고 운동 따라 할 일은 없는 것 같고. 대신 우리가 60대지만, 65세, 70세인 분들을 보면 젊은인가? 네. 운영해주는 채널이죠. 나보다 연세 드신 분한테는 나는 무조건 젊은이니까. 네. 그러니까 동질감 있는 그런 친구로 해서. 당연하죠. 그리고 그 연령대가 계속 많아질 거고. 또 필요한 거는 20, 30대에는 지금 운동 안 해도 돼요. 근데 50대, 60대는 무조건 지금 운동해야 되거든요. 운동하는 것만큼 수명이 길어지고, 운동하는 것만큼 건강 유지되고, 솔직하게 당뇨건 웬만한 병들을 운동하면 다 나잖아요. 그렇죠. 관절 아파갖고 약 먹고 가서 물리치료 받는 것보다 가서 헬스장 가갖고 운동 잘해서 위아래 근육 키우는 게 무릎 안 아픈 게 훨씬 낫잖아요. 몰라요, 다들. 그리고 이 무릎 아플 때도 솔직히 여기 산에 각도 잘 잡아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은 근육 잡아주고 알아주잖아요. 예, 예. 내 건강을 건강을 운동으로 책임지게 하는 채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묶일 때, 우리가 요리하고 이쪽하고 묶일 때는 건강으로 묶여야 되는 거예요. 묶는다면. 운동도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고, 음식도 건강을 위해서 하게 된다면, 결국에 나는 건강 전도사가 되는 거거든요. 네. 맛있는 요리로도 가고 다 하는데, 건강한 음식을 만드는데 저렇게 맛있게 만드는 셰프, 워크로테 셰프 명인 출신이, 네. 건강한 음식을 진짜 맛있고 모양까지 이쁘게 만들어내는 방법과, 몸이 불편한데 불편할 때 최대한 안 불편하게 하는, 내가 관절 불편하고 목 불편하고 목 불편하면 이런 운동들을 하면 도움이 되고 내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면 마라톤까지도 뛸 수 있, 도전해 볼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스토리가 짜여진다면, 그러니까 이 건강한 모습을 보면, 저도 지금 엄청 존경스러웠는데, 저도 노력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인데도, 지금 제 동생 또래들 보면요, 훨씬 더 연세 드신 분들 많아요. 배 나오고 막, 네. 그냥. 그래서, 야, 이게 운동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동기부여를 줘야 돼. 알겠습니다. 예. 내 또래와, 예. 내 바로 밑에, 1, 2, 3, 4, 5, 6, 7, 8, 10살까지 어린 친구들한테, 예. 그들이 노력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윗분들 중에, 그래서 계속 이 위아래 10년, 15년을 끌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팬들은 어디 안 가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새로운 게 생긴다고 가지도 않잖아요. 꽉 잡고 가는 거지. 그리고 요즘 그 제 나이 또 시니어들은 우리 아버지 때처럼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맞아요. 예. 지금 돈도 다 있으시고. 예. 그러고 보면 내가 20, 30대를 포함한 전체 모수에서는 이 정도 기적적인 스토리텔링까지 다 있어서 대단히 존경스러운 분이지만, 계속 채널을 구독하고 볼만한 정도로 친근감이 있는 연령대는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 나의 인지도는 생기겠지만 인기도는 내가 100점으로 따지면 50점 이하다, 젊은 사람들한테. 근데 내가 내 연령대 아래로 10? 10살? 많게는 15살? 예, 예.
위로 30살까지에는 내 인기도는 내가 100점이라면 나는 95점에서 100점 사이다. 그러면 여기만 가서 볼 수 있고 이 사람이 여기서 가장 퍼스널 브랜딩 되어 있는 거 퍼스널 브랜딩을 50등을 할 거냐 1등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걸 할 거냐 하면 내 퍼스널 브랜딩은 그쪽 시장에서 가야죠. 전체를 아우르면 속도가 더 늦어지고요. 아, 예. 전체가 다 묶여 있으면 들어왔던 친구들이 구독을 안 하고 나가고 아마 어른들만 구독하고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음부터 영상 만드는 게 내 구독자도 안 보는 일이 되고 젊은 사람들도 안 되니까 결국에는 이쪽으로 몰아줄 거거든요. 그때 젊은 사람 대상으로 했던 과격한 운동들은 오히려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안 보게 만드는 거라 내가 힘들게 합니다. 예. 이건 뾰족한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내가 책임질, 내가 도와드릴 사람들을 선택해야 돼요. 제 방주지기 채널이 어그로나 표본 확장을 조금만 하면 클릭률이 엄청 낼 수 있는데 안 하는 이유가 유튜버들만 들어오게 하시려고. 그 마음으로. 예, 예. 그 마음으로 옆에 영상 계속 만들어 가시면 조회수 절대 보지 마시고. 팬층 생기면 번지거든요, 공유되고. 그렇죠. 예. 어른들 공유 되게 많이 하세요. 예, 예. 공유 아침마다 톡 예. 공유하시는 게 저 어르신들 저한테 좋은 걸 많이 보내주시는데 공유하는 게 일상이니까 그쪽 타겟이 맞다 생각해요, 저는. 내가 기억나는 게. 초보가 왕초보를 네. 가리키는. 네. 뭐 저만 한 말 아니고 다른 분들도 네.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표현들이 맞아서 저도 쓰는 거예요. 네. 왜 그 표현이 맞냐면 이제는 학교, 교수님 이런 사람들한테 배우는 게 아니니까 그 초보가 왕초보를 가리키는 게 인플루언서. 내 눈높이에 맞는 동네에서 만날 수 있는 언니 같은 사람들을 좋아하는 거니까 그거 자체를 그런 단어로 표현된 거지. 나는 지금 장인이었는데 이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다들 몸이 불편해져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성장하다 다시 어디 아프고 병 생기고 점점 나이가 갈수록 장애가 생기는데 그 장애를 다른 말로 몸이 불편한 거를 어릴 적부터 겪었던 사람이 그래서 운동을 해서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도 건강해지는 방법을 찾은 이 사람이 앞으로 몸이 불편해지는 사람들을 덜 불편하게 하고 그걸 개선되게 하는 운동법을 가르쳐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장애인 스토리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 불편한 사람들 불편해질 수 있는 사람들을 안 불편하게 만들 저 무릎 그래요. 저 막 띵박질 도하고 아직도 뭐 철 안 들어갖고 저런 데서 툭툭 뛰어내리고 막 그래가지고 스노우보드 타다가 부딪혀갖고 보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무릎이 만성 통증체로 계속 갔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면 헬스장 가서 근육 운동해요. 여기. 예, 예. 그럼 안 아파요. 그거잖아요. 바로 그런 식의 할 수 있는 운동. 예, 알겠습니다. 그걸 가르쳐주는 예. 사람 없으니까. 근데 이번이 건강도 책임지고 마라톤 같은 데 동기부여도 주는 데다가 그러면서 이제 요리가 진짜 맛깔나게 나와. 컵라면도 건강하게 먹는 법, 컵라면 같은 요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약간 명인으로서의 위치 말고요 정말 백종원님처럼 우리가 접근하기 되게 쉬운 곳에서 그거를 정말 근사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라든가 네. 그렇게 가시면 예. 아, 뭐 운동 채널 같은 경우는 좀 네. 예. 방향이 잡힌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요리도 그렇게 가셔야 돼요. 요리도 예. 요리도 젊은 사람 하면 안 돼요. 네. 똑같이 혼밥이나 이런 것도 40대 이상의 사람들로만 잡으셔야 돼요, 요리도. 그럼 40대 이상의 사람은 일반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있잖아요. 대신에 40대 이상은 45세 이상으로 봐야겠네요. 45세 이상은 호텔 주방장이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45세 이상한테 요리로 봤을 때 백종원님이 더 대단할까요? 워커힐 호텔 조리장 출신이 더 대단할까요? 두 분 다 대단할 거예요. 근데 뒤치지 않을걸요? 네, 거의 쌤쌤일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적어도. 왜냐면, 그분 인지도하고 인지도로 따지면, 호불호도 갈리겠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이분들한테 요리를 알려드리는 거는, 완전히 지금 결이 틀리니까. 네. 젊은 사람들 아니에요, 이것도 요리도. 왜? 젊은 사람들한테는 호텔 조리장은 크게 의미 없어요. 그렇죠. 네. 예. 내가 의미 있는 곳, 내가 가치 있는 곳. 40세 이상을 타겟으로 하는, 예. 요리와 건강 채널을 하시면 네. 된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요리도 카테고리가 줄겠죠. 네. 그 안에 혼밥이라는 이런 카테고리가 아니에요. 40대 이상이 건강하게 먹을 수 있거나 쉽게 먹는데 건강하거나. 근데 건강에 너무 국한하지 마시고요. 맛있게 먹는 법. 네. 맛있게 먹는 것도 있고 그 잘 모르는 내가 지금까지 뭐 4, 50세를 살았는데도 잘 모르는 음식 같은 거 희귀한 음식 같은 네. 것도 하면 괜찮을 것 같고 왜냐면 이제 돈도 좀 있으니까 그런 거 찾아서 먹고 네. 싶기도 하니까 네, 건강 그 성취감 또 내가 지금 돈 주고 가보지는 못하지만 거기 가면 이런 음식이 있는데 이런 식입니다 하고 만들어주되
거기 가서 먹을 때 뭐 그런 거 하면 금액이 얼마고 하니까 한번 그것도 한번 드셔보셔라 이런 추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나한테 돈을 쓰거나 결제하는 건 아닌데 이거를 해보는 사람들이 아껴도 보고 플렉스도 해보게 만든다면 그분들한테 뭐가 교육이 되냐면 주머니를 여는 교육을 시키는 거니까 나중에 이 안에서 내 재료나 이런 거 쓸 때 집에 재료도 해보고 내가 만든 뭐 밀키트가 될지 뭐가 될지 재료나 이런 것도 주문할 수도 있게 그런 분들을 모아가는 형태로 짠다면 아니 그것도 그분들한테는 고급진 요리를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또 그런 걸 가르쳐주니까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건강식당 같은 거를 갖다가 도시락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셔도 나중에 되니까 내가 만든 건강식당 도시락 주단위로 배송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나중에는 그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화가 되는 그런 하나의 내 쇼핑에서 나중에 파는 거죠 유튜브 쇼핑 내 거에서 이렇게 막 그려지네요 어떻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그 마시는 음료라든가 네네 디저트 그렇죠 아 디저트를요 네 디저트 맛있는데 건강할 수 있고 약간 뭐 당 문제 그러니까 적다든가 이런 거 연구하셔서 그게 이제 그 밀가루가 안 들어가는 어떤 뭐 아몬드 가루나 그다음에 그 프로틴 가루가 있거든요 그런 걸 가지면서 제가 운동하면서 그 생각 상상도 해봤어요 뭐 먹으면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밀가루와 버터 이런 게 안 들어가 네 맞아요 프로틴 바다 내추럴 밑에다가 부계정으로 이렇게 넣으면 돼요 스토리님 채널 가면 부계정 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스토리님 예 스토리 아 스토리 예 네 이비온 만든 스토리라는 채널 있어요 180만인가 그 젊은 분인데 지금 한 20대 초반일 거예요 그거 보시고 내 헬스 채널에서는 밑에 부계정으로 요리 채널 놓고 요리 채널에서 밑에 헬스 채널 놓고 이렇게 연결하셔서 디저트 하시면 많이 팔릴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 디저트는 좋은데 내가 건강이 망가지는 걸 알면서 그래서 내가 약간 죄책감이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은 그냥 사서 먹죠 건강하면 되니까 근데 연습들이 근데 내가 합법적으로 먹을 수 있는 디저트면 사다 쟁여놓고 먹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안 그래도 지금 작업 공간에서는 디저트를 만드실 수 있으니까 그거부터 그냥 올리시면 돼요. 그럼 그 요리 채널에다가 디저트 만드는 과정부터 올리세요. 아까 말한 프로세스 이코노미? 네. 그 디저트를 만드는 과정까지 쭉 찍어서 영상을 올리시고 그걸 밑에서부터 파세요. 그리고 또 건강 음식도 올리고.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밑밥을 깔려고 일부러 뭐 다른 요리 하지 마시고요. 디저트부터 하세요. 그래서 디저트 판매부터 시작하세요. 어차피 하는 거니까. 이게 되면 그 연세대 분들 주문해서 드시겠지만 후에 카페 공급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 한 다음에 유튜브 쇼핑에서도 파시다가 스마트 스토어도 개설하셔서 네네 스마트 스토어에도 올리세요 그래서 모든 연령대 팔려고 하지 마시고 네. 딱 그 연세대 분들 건강한 디저트 그러면 그걸 응용해서 알아서들 집에서 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애기도 사주고 이렇게 퍼지겠어요 그걸 일단 디저트가 당장 사업화 될 거고 그러네요. 어차피 거기서 이제 쿠키를 만드는데 쿠키도 일반적인 쿠키도 있지만 그쵸. 제가 이제 어떤 그런 재료를 건강한 재료로 바꿔서 최대한 뭐 건강할 순 없지만 죄책감 안 들려. 죄책감 만들고 그리고 덜 해로운 덜 해로운 형태로 근데 맛있는 이걸로 가면 아까 말씀하신 헬스 하시면서 드시면서 해도 되는 거죠 그럼 밑에 부계정으로 들어가서 보겠죠 그거 주문하고 먹어도 되니까 헬스 하는 사람 얼마나 먹고 싶어요 대표님이 말씀하신 뭐 채널 뭐 구독자 수가 뭐 10만 뭐 만 2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 하시면요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요 제가 보면서 그렇게 채우시면 훗날에 퍼스널 브랜딩 안 돼요 허수가 차면 허수가 차면 잡소리만 나고 하나하나 채우시잖아요. 아무도 근접도 못해요. 단단하게. 네. 이왕 지금 두 번째 인생길 걸어간데 단단하게 채워가야죠. 아, 예. 저도 이거 막 그냥 뭐 10만, 20만 막 그런 것보다. 맞아요.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정보도 알리고 하게 되면은. 당주 어떤 2,000명 정도 구독이 있는 채널에 이렇게 고마워하고 좋아들 하시는 채널이 몇 개나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아우 한 명 소중한 거 알면 되거든요. 그러면 찐팬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 시대라고요. 제가 그래서 영상에 이제 조회수로 가는 시대가 아니라고 보는 게 그냥 찐팬이 안 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분도 나를 보고 있고 나도 저분 보고 있다. 저분이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서 찐팬.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되면 대표님이 늘 주장하시는 세계화. 네. 저주로 됩니다. 왜냐면 그때 번역하고 나중에 더빙 같은 것만 하면 네. 디저트 해외로 팔 수도 있고. 그리고 요리하는 거는 나중에 소리 같은 것만 잘 ASMR 하면 글로벌로 다 보니까 식탁 일기 채널 같은 거는 지금 당장 하실 수 있잖아요. 네. 작업실 생겼고 예, 예. 요리 만들고 디저트 만드는 거 ASMR로 영상 따로 빼고 한국 거는 이대로 퍼스널 브랜딩이 되니까 걔는 그대로 그냥 음식 소리 나는 것만 입력해서 아무 소리도 안 넣고 그럼 한 1년, 2년 하면 그거 1억씩 버는 거 되잖아요. 모형도 이쁠 거고 기분이 갑자기 좋아졌네.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직장이라는 그 딱 가둬진 그런 틀에서 있다가 진짜 짧은 한 2, 3개월이지만 네.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 네. 막 설레는 그런 마음이 그래서 아까 저 말씀 하나 예. 드리고 싶었어요. 공간 만드시는 얘기 안 하시면 뭐 하나 시도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어떤 거? 노점성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법도 그냥 해서 정형화된 틀에 계속 계셨던 것 같아서 네. 이 생각의 폭 자체를 한번 무너뜨리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글쎄요. 들어서 그 말씀 드리고 힘들었어요. 싶었는데 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공간이 생겼으니까 네. 굳이 뭐 파괴돼 볼 필요가 없으니까 그 섬세한 결 그대로 가시면 되니까 나중에 차라리 그런 경험을 하고 싶으면 디저트를 만드셔서 게릴라 영상 하나 찍으세요. 게릴라 가서 저 채널주의 이렇게 팻말 이렇게 하나 하시고 우리 역 앞에 같은 데 가서 지금 영상 촬영 중인데 맛 좀 보고 평가 좀 해달라는 거 담아보세요. 이벤트네요. 네. 그리고 저 이 채널 운영하니까 구독해달라고 젊은 사람들 말고 연습되신 분들한테 채널 이름 해놓고 한번 해보면 영상 하나 나오겠죠. 답변 나오고 거기서 구독자들도 생길 거예요. 근데 네. 먹는 거니까 깊은 것도 아니고 건강이 되는 거니까 그 구독자들 순간적으로 늘어도 안 나가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같은 연령층 네. 건강을 생각하시는 연령층들의 네. 어떤 찐팬 하나씩 만들면 맞습니다. 워낙에 지금 근본적으로 갖추신 거나 과정이나 계단이 워낙에 좋아서 과거에 오시던 계단 멈춘 거 아니고요. 지금 두 번째 계단 그때 스토리대로 간다는 상상은 다 하셨어요. 명인까지. 그 계단 안에 뭐가 있을지에다가 스토리 하나씩 입혀보시면 약간 좀 안목지 같은 거 약간 뭐 그려지지 않는 것들이 오늘 대화를 나누면서 또 메모는 네. 했지만 알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이게 뭐 되게 근사해지실 것 같아요. 아, 그러고 싶습니다. 욕심을 좀 가지고 싶어요. 아, 당연히 욕심 가지셔야죠. 인생 어떻게 보면 이모작인데 똑같아요. 과거에 해온 거랑. 네. 저도 지금 그러잖아요. 그때 그걸 알아서 아 내가 지금 그때 언제쯤이구나. 저는 너무 감사했다는 그 추락을 했을 때 바로 저는 생각 안 하기로 했어요. 지금 네 추락이 너 전 인생에 가장 딱바닥 맞아? 봤더니 아니더라고. 그때 계속 내려가는 것 같았는데 다 내려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가장 땅바닥이 어디였을까 했더니 고구마 장사 알바하던 때였어요. 근데 이번에 애들이 나한테 이 알바를 해준 덕분에 아 이거 엄청난 축복인데 나 진짜 바닥 그때도 느끼라는 거구나. 그래서 고구마 장사 딱 받을 때 기분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다시 시작이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이렇게 네. 이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 맞습니다. 아유, 너 차 잘 마시겠으면.